그럼 과장님 감사 결과대로 진짜 강등 되시는 거예요? 야, 설마 과장님 같은 분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. 우리 팀도 다른 과에 흡수하고 지역 건강과 다시 꾸린다는 말도 있어. 정말이에요? 좋은 아침. 과장님. 과장님. 송희 씨. 송희 씨? 자, 그동안 밀린 일들 꼼꼼하게 정리해줘. 과장님. 다들 쓸데없는 소문에 술렁거리지 말고 지금 맡은 일 완벽하게 처리해. 이럴 때일수록 절대 허점 보이면 안 돼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무리 계약직이라도 나랑 의논 한마디 없이 이런 거 막 주구르면 안 되는 거야. 과장님 기사 난 거 보고 저까지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온 것뿐이에요. 그래, 잘했어. 근데 한 번만 더 이런 거 들고 다녀. 그때 진짜 사표 처리할 줄 알아? 징계 관련해서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얼마든지 찾아드릴게요. 말씀만 하세요. 다들 이래. 네. 네. 팀장님! 어떻게 되셨어요? 유람선 문제를 왜 전부 부과장님이 뒤집었어요? 빨리 해명하고 대응해야지.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다. 촬영팀 숙소? 네. 아무래도 남 PD가 촬영 날짜 많이 까먹어서요. 스태프들하고 배우들하고 한 일주일 정도 우리 시에 묵으면서 촬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, 그럼. 마땅한 숙소 있는지 지역관광과에 물어보고 협조받아. 그래야죠. 근데 팀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무슨 해명할 방법이라도 있으세요? 일단 공모 심사위원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. 심사위원이라면? 그때 우리 시 드라마 공모 점수 조작했던? 그래. 이것 좀 봐. 마석규 교수라고 교수직에서 물러났는데 경찰 조사 받고 나와서 지금 은신하고 있다네. 아, 근데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찾아서 만나요?